Michael Jackson has been visiting an amusement park near Seoul where screaming fans greeted the superstar. Jackson was in town for the inauguration of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Jackson is reported to have committed to a charity concert in Seoul in October to raise money for starving North Korean children. Luciano Pavarotti, Celine Dion, Elizabeth Taylor, and Michael Jordan are also rumored to take part.검은 선글라스에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등장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오는 25일에 있을 자선 공연을 위해 주살박이 어린아들 프린스, 딸 페리스와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10시간이란 여행 시간에도 피로한 기색 없이 공항을 찾은 수백 명의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입국 소식을 들은 400여 명의 팬들이 공항에 몰렸으나 별 다른 사고 없이 질서 있게 환영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팬들이 건너와 마이클 잭슨을 열광적으로 맞았습니다. What made you come to Korea? We want to meet Michael. Because we want to meet Michael everywhere in the world. 마이클 잭슨의 내한은 지난 96년 서울 공연을 위한 방문까지 합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숙소인 신라호텔에 48개의 방을 예약한 마이클 잭슨은 한국에서 보내는 닷새 동안 놀이공원이나 고아원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의 방안을 전후해 미국의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와 스티븐 시갈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대거 입국하고 있어 공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또 공연에 사용되는 400톤가량의 무대 장비와 200여 명의 스태프 등이 속속 입국해 오는 24일에 있을 리허설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조차 실춤 없이 이어지는 리듬과 현란한 춤 동작, 한 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무대 구성과 동작, 스토리텔링으로 엮어가는 연출 기법은 혼신을 다하는 출연자들의 매너와 조화로 무대를 장악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특히 어린 소녀가 총을 겨눈 병사에게 꽃 한 송이를 전하면서 연출된 뭉클한 감동은 공연 예술의 극치였습니다. 억지에 가까운 목 동작과 립싱크, 즉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입만 덩긋하는 일부 우리 연예인들의 무대 구성과 큰 대조를 이뤘다는 게 음악 애호가들의 평입니다. 그러나 이른 오후부터 몰리기 시작한 팬들 때문에 공연장 앞 광장은 사람과 차량의 물결입니다. I'm here to see Michael Jackson. He's the king of pop. I saw him once in the United States and now I'm here and I can't wait to see him. 열성 팬들은 아예 공연 시작 한참 전부터 경기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폭죽 소리가 2차 공연의 시작을 알리자 청중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울렸고 이어 마이클 잭슨이 쌍방울이 운영하는 무주 리조트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어린이를 위한 테마파크인 네버랜드 아시아를 무주에 건설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 오는 25일 열리는 김대중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입국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40분쯤 자신의 전세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마이클 잭슨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숙소인 신라호텔로 향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오늘 오후 서울 명동성당을 방문한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과 만나 10여 분간 환담을 나눴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오후 5시쯤 김포공항을 통해서 다음 공연 장소인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게 팬들 앞에 나타난 마이클 잭슨. 특유의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섭니다. I love you. Thank you. 당초 10여 분간의 환영 행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마이클 잭슨은 몇 시간 기다린 팬들은 아랑곳 않는 듯 이 짤막한 한마디 말만 I have long admired you. Not only as your great achievement as a singer, but also your constant dedication. I got a lot of money, so I went to the Guinness Book and I went to the Guinness Book for a long time. So I went to the Guinness Book. 동기가 됩니다. 가장 큰 적진 사진 가지고 쭉 활동해 왔다. I've met President Harbaugh, who is a well-known leader for democracy. I also have met President Mandela, who is a world-known leader for human rights. Now I'm honored today to meet this lovely, wonderful man, who is a world-known leader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is is my pleasure. 나도 아벨 대통령을 만나 asking for peace. So the song Stop the War signifies the Korean person's desire and the Korea's divided country and Korean people's are longing for peace and stop the war. Peace and love in the world. Farming. 자기 관심은 또 제가 generous and the hospitality has been shown to us. I will. You understand Korean very well. Could you have a moment? If you want. Saving of the planet and ou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을.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한국의 평화를. 그리고, one day I would like to produce your life. 단 엿새 동안 그는 숱한 화제를 몰고 다녔다. 한 사람의 세계적인 대중 스타가 불러일으킨 열기, 그 위력은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그에게 쏟아졌던 우리의 관심과 열기는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걸까? 방한 엿새째인 14일, 마이클 잭슨은 김수환 추기경을 예방했다.
Michael. Michael, come. 그는 평화의 사절을 자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는 서울을 떠나고 있었다. 17억 원의 개런티를 챙겨들고 다음 공연지인 타이베이를 향해 단 엿새 동안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마이클 잭슨. Goodbye, Michael. 그는 이 땅을 떠났다. 어쩌면 오만하기까지 했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그가 우리 대중문화계에 던진 충격은 분명 새로운 자극제였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남긴 것은 대중문화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더욱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한국을 찾은 팝스타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사회 봉사단체를 찾는 일은 흔치 않은 것이었다. 그는 이곳 아이들에게 미리 준비해간 인형을 선물했다. 장애인 학교도 찾아갔다. 두 차례나 약속을 어긴 뒤에야 가서 단 10분을 머물긴 했지만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이 국적을 초월해서 한국의 심장병 어린이를 돕겠다고 합니다. 92년 힐더 월드 재단을 만들어 현재까지 1억 달러 이상을 세계 어린이를 위해 희사했다는 마이클 잭슨. 한국의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이번 만찬 회장에는 국내의 유명 인사들이 두루 초청되었다.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로써 그를 둘러싼 의혹의 눈길은 어느 정도 겉으로 전라북도는 당기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수행원들과 함께 LA발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오늘 공항에는 팬들과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내한은 96년 서울 공연과 97년 우주 리조트 투자 협의 그리고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 취임 축하차 방문한 데 이어 네 번째입니다. 마이클 잭슨과 그 일행은 신라 호텔의 100여 개 개실에 모을 예정입니다. 오는 25일 저녁 7시부터 4시간에 걸쳐 잠실 주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공연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400톤이 넘는 무대 장비와 200여 명의 스텝이 동원돼 지상 최대의 쇼로 불리는 이번 공연은 화려한 명성과는 달리 예매율이 50%대에 머무는 등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매율이 높지 않은 것은 비싼 입장료와 함께 공연 개최 날짜가 6월 25일인데 대한 So we have limited time while we are telling about the concert plan. Okay, we're going to do a concert for the dance of the two of us together. Mm-hmm. One of the shows. Mm-hmm. But I need to see you having faces with me more than that. 마이클 잭슨은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선 공연의 첫 번째 대상으로 북한 어린이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장소는 서울의 잠실 스타디움과 비무장지대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lso working on plans to have a special performance in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separates North and South Korea. An event which has never been done before. 마이클 잭슨은 오후에 성동구 광장동에 있는 장애인 학교인 다니엘 학교를 방문하기로 한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는 등 잦은 일정 변경으로 방문 행사를 준비해온 학교 측 관계자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중절 모자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마이클 잭슨이 김포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신분 노출을 꺼린 표정이 역력한 마이클 잭슨은 가수가 아닌 사업가로서 우주 리조트에 대한 투자를 협의하기 위해 입국했습니다. 변호사와 경호원 등 일행 6명과 함께 헬기편으로 무주에 도착한 마이클 잭슨은 김세웅 무주군수와 장수웅 리조트 사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티롤 호텔에 여장을 푼 마이클 잭슨 일행은 당초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호텔 전체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마이클 잭슨이 오늘은 전라북도를 방문했습니다. 낮 12시 15분 헬기편으로 전라북도청 영빈관에 도착한 마이클 잭슨은 입국 때와는 달리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곧바로 오찬을 겸해 도지사와 무주 리조트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새만금을 돌아 하루 사용료가 380만 원인 무주 리조트 티롤 호텔 5층 스위트룸에 다시 여장을 풀었습니다. 호텔 측은 잭슨의 취향을 고려해 방을 풍선 등으로 치장하고 오락기를 긴급 공수에 배치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도착한 용인 네버랜드는 평일인데도 봄방학을 맞은 학생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택시를 타고 용인까지 쫓아온 극성 팬들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슈퍼스타를 직접 부르는 사람들로 인파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놀이기구 대신 사파리 관람에 나선 마이클 잭슨은 헬리콥터로 에버랜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27일 출국하는 마이클 잭슨은 이번 방한 기간 중 무주 리조트 투자권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관객을 겨냥한 테마파크 건설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Proceeds from the concerts in Seoul and Munich will be dispersed throughout the world through the International Red Cross, Nelson Mandela Children's Fund and UNESCO. 당초 작년에 열릴 예정이던 택시를 타고 용인까지 쫓아온 극성 팬들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슈퍼스타를 직접 부르는 사람들로 인파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놀이기구 대신 사파리 관람에 나선 마이클 잭슨은 헬리콥터로 에버랜드 먹으면 채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섭니다. I love you. Thank you. 당초 10여 분간의 환영 행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마이클 잭슨은 몇 시간 기다린 팬들은 아랑곳 않는 듯 이 짤막한 한마디 말만 남기고